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어, 너무 땡글땡글해, 나 또. 세상에.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지 마요. 일어나요. 너넨 모르겠지만 다 나에게 물들고 있어, 너의 마음속. 드라이, 블로 드라이. 따라해 봐. 드라이, 블로 드라이. 오늘 뭘 배웠나? 블로 드라이. 아니지,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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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 드라이. 배울 거야. 사랑해요. 오 마이 갓. 성신경에 잘 자요. 잘 자요. 일단 지금 방금 결정리 테크닉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결정리는 선체축을 중심으로 해서 각도 45도로 들어가서, 자, 그 각도 그대로 일정한 속도로 밀어주면서 각도를 최대한 유지하고 빼주는 테크닉, 이게 결정리 테크닉이에요. 그럼 결정리 테크닉은 왜 하냐? 아까 얘기했죠. 왜 한다 그랬어요? Why? 부시시한 거 잡으려고. 부시시한 거 잡으려고. 그리고 수분량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뭐 할 때? 아이롱 할 때. 아이롱 할 때 모발을 100% 건조해야 손상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발의 잔여에 있는 탈색 모발이나 손상되어 있는 모발들은 모발 안에 수분량이 많아, 적어? 많아요. 많지. 머리 잘 안 말려지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고객님이 아이롱 드라이를 해야 되는데 모발 안에 수분량이 너무 많이 남겨져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컬이 안 나와요. 컬이 안 나오고 타고, 그치? 그리고 늘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수분을 빠르게 날려주면서 결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체축 중심으로 쭉 밀어주면서 끝에까지. 그러니까 속도가 좀 붙으면 결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쭉 밀어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결 정리 테크닉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킹은 뭐예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우리가 볼륨을 어디 부분을 줄지를 결정하는 거죠. 아킹 테크닉은 낙차를 이용해서 폴드되는 느낌을 이용해서 폴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볼륨을 주고 싶은지, 여기 볼륨을 주고 싶은지, 여기 볼륨을 주고 싶은지에 따라서 폴드되는 걸 어떻게 하면 돼요? 조절하면 돼요. 1번, 2번, 3번으로 하시죠. 첫 번째 부분에 볼륨을 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시작되자마자 바로 낙차를 줘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지. 그럼 여기만 볼륨이 들어가. 2번에 볼륨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서 쭉 땡기다 2번 주는 데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내려오면 돼. 그럼 여기 이렇게 볼륨이 생겨. 3번 볼륨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쭉 땡기다가 3번 부분에서 낙차를 주면서 노즐 각도를 안으로 말아주면서 요렇게 싹 빼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킹이야. 그러면 아킹 테크닉은 왜 해요? 특정 구간에 포물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약간 큰 C컬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포물선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해주면 큰 C컬이 되겠죠. 이게 아킹이에요. 아킹은 왜 하는 거예요? 볼륨 주려고. 왜 볼륨 줘? 두상을 보완하고 커트를 체크하고 커트 테크닉을 체크하고 그리고 또 결정리하고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뭐다? 아킹. 자, 그러면 지금 아킹 테크닉까지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결정리, 아킹, 그 다음 뭐 있을까? C컬, S컬, S컬 이런 거 있잖아. 그럼 C컬 테크닉이 뭐예요? 자, 여기서 C컬 테크닉은 말 그대로 컬을 안쪽으로 넣어주는 걸 의미를 하는데, 자, C컬 테크닉을 할 때는 쭉 가다가 내가 모발을 커브들을 주고 싶은 부분에서 한 바퀴만 딱 말아서 바람을 조절해서 이렇게 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낙차를 줘서 이렇게 빼주면 C컬 테크닉이 들어가는 거죠. C컬.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요. 뭐가 내 그러면 뭐가 달라? 뭐가 달라? 뭐 목이 막 흔들리지. 자, 롤드라이의 기본적 원칙, 플랫하게 면 계열로 펴낼 때에는 롤을 돌려주면 안 돼요. 왜? 롤 안에 이렇게 모가 일정하게 돼 있어 아니면 지그재그로 돼 있어? 지그재그로 돼 있지. 그러면 모 안에서 모발을 싹 펴갖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 돌리면 안에서 롤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모발이 이렇게 모발이 그럼 어떻게 돼? 부스해지지.
그러니까 부스지진인 거야, 끝에가. 어떻게 해줘야 돼? 딱 잡고 C컬 드라이 들어가는 데까지만 딱 들어갔다가 여기서 한 바퀴 딱 말고 그 상태에서 고정해서 바람으로 요 따위로 이렇게 바람 딱 식히고 빼줄 때 어떻게 빼줘야 돼? 그냥 밑으로 쑥 이렇게 빼주는 거야. 그래야 모발이 딱 잡혔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C컬이 딱 걸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많이 잡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피면 어떻게 돼? 부스스해진다는 거. 그래서 결정리를 할 때는 C컬을 딱 잡아갖고 안에서 한 바퀴 딱 말고 바람 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쫙 빼주는 거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결정리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결정리, 아킹, 시컬까지 했지.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뭘 배운다? 에스컬. 에스컬 배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에스컬에 대해서 이야기를 talking about 해보자, 우리. talking about. 자, 지금 방금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말하는 걸 우린 뭐라 그래요? 시컬. 시컬. 그럼 이거 시컬을 뭐라 그래요? 인커브. 인커브 시컬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렇게 되면 뭐예요? Out of the sticker 이렇게 돼요. 그러면 in으로 들어가는지 out으로 되는지에 따라서 incurved, outcurved, forward, reverse, or English? Yeah. 된단 말이야. forward는 뭐야? 얼굴 쪽 앞방향으로 정면으로 이렇게 감기는 게 forward인 거고 reverse는 뭐야? 뒷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reverse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인커브드 리버스 포워드가 있고 아웃커브드 리버스 포워드가 있다. 앞으로 이렇게 아웃되면서 넘어가면 뭐야? 아웃커브드 포워드. 아웃되면서 넘어가면 뭐야? 아웃커브드 리버스. 안으로 이렇게 말리면서 안으로 들어가면 뭐야? 인커브드 포워드. 안으로 말리면서 뒤로 넘어가면 뭐야? 아웃커브드가 아니라 인커브드 리버스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냐? 롤을 들어갔을 때 롤이 위에 있냐? 밑에 있냐로 일단 인커브드, 아웃커브드가 결정되겠지. 어떻게 롤을 잡았을 때 롤을 안쪽에서 넣어주느냐? 롤을 바깥쪽에서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인커브드, 아웃커브드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전부 다 리버스 할 거예요. 밖으로 돌려낼 거란 말이에요. 뒤로 보낼 거야. 자, 그럼 아웃커브드 리버스를 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해주자면, 자, 가볍게 먼저 수분량을 날려서 결정리를 해요. 결정리 한번 쫙 해서 모발 펴줘요. 자, 그 다음에 롤을 어떻게? 뒷방향으로 말아주지. 자, 뒷방향으로 말 때 주의할 건 어떤 거냐면 보통 잡고 이렇게 마는 사람도 있거든? 노노. 롤에 모발을 말아줄 때는 최대한 넓게 퍼뜨려서 최대한 이렇게 와인딩 하는 느낌으로 최대한 넓게 퍼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말아서 이렇게 노텐션으로 말아 올라가는 거야. 노텐션은 뭐냐? 잡았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거 완전 왕텐션이지. 짱텐션. 노텐션 뭐야? 딱 싹 걸어갖고 싹 해서 부드럽게 샥 올라가는 게 노텐션이죠. 그때 이때 와인딩 할 때 주의할 건 뭐냐면 잡고 와인딩을 했을 때 원핸드 와인딩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어디에 텐션이 많이 걸릴까? 여기 많이 걸려. 손잡이 쪽. 많이 당겨져. 그러니까 잡고 말아줄 때 잡고 말아주면 된단 말이야. 꼭지를 잡고 끝까지 싹 빼서 쭉 말아서 올라가. 자, 그럼 여기서 아웃커브드 리버스 할 때는 롤에 모발을 감아준 상태에서 지금 층이 많은데도 잘 감기죠. 왜? 롤을 넣었을 때 한번 싹 감아서 이렇게 넣어줘. 이렇게 봐봐. 이게 딱 그냥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얹으면 감겨 안 감겨? 이렇게 하면 감겨 안 감겨? 안 감기지. 근데 딱 내려와서 싹 말아서 이렇게 감기면 어떻게 돼? 이게 쫙 감기지. 그럼 이 상태에서 온도를 바람을 집중해서 안에 넣어주는 거지. 하나 둘 이렇게 위아래로 넣었으면 여기 바람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도 셋, 바람 주고 주고 바람 주고 바람 주고. 근데 여기서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냥 바람 싹 주면서 안에까지. 바람을 싹 주면서 안에까지. 넣어주고, 뭐 해야 돼? 쿨링. 해줘야지. 시킨 뭘 시켜? 쿨링 해줘야지. 쿨링을 한 10초 정도 하면 생각해봐. 오늘 뭐 먹을 거야? 돼지 새끼. 같이 먹자. 생각해. 10초 정도 충분히 시켜줘. 왜 시켜줘? 열이 식으면서 모발이 수축되고 수축되면서 형태 컬이 고정되기 때문이겠지. 자, 그럼 롯들을 풀어주는 것처럼 이제 롤을 풀어줄 텐데, 자, 롤을 풀어줄 때는 한 바퀴 먼저 풀어요. 그 다음에 노텐션으로 그냥 들어서 뒷방향으로 하나 풀어서 둘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그럼 컬이 이렇게 땡글땡글한 느낌으로 이렇게 나와요. 너무 땡글땡글하게 나왔다. 세상에.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완전 엘리자베스 여왕의 환생 같은 이런 컬. 아름다워. 프랑스 귀족의 머리. 난 할 수 있지. 배트맨의 머리.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흐름이 뒤로 잡혔지. 풀어줄 때, 잡았을 때 롤을 말고 리버스 해주려면 이렇게 풀어줘서 밑으로 내려오면 되고, 포워드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잡았을 때 똑같이 많은데 포워드 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풀어주면 돼. 앞으로. 앞으로 풀어주면 이렇게 포워드 되는 컬이 나온단 말이야. 그 롤드라이의 리버스 포워드는 풀어주는 방향이 제일 중요해. 풀어줄 때는 들어간 상태에서 노텐션을 최대한 잡고 하나. 그 상태에서 밑으로 쭉 자연스럽게 풀어줘서. 넓이감이 달라지잖아. 그럼 모발을 풀었을 때 텍스처의 느낌 자체가 다른 거야. 고급스러운 느낌 자체가. 그럼 이게 뭐다? 리버스. 네, 뭐다? 아웃커브드 리버스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커브드 리버스는 어떻게 만들까요? 안으로 만들까요? 어떻게? 롤을 밑으로. 구체적으로? 롤을? 자지 마요. 일어나요. 달콤해도 참아요. 잘 자요. 자, 롤을 밑으로 넣어주는데 이때 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어떤 거냐면 색소의 크기. 롤을 댔을 때 지금 가로폭작자가 롤 크기를 넘어가지. 그러면 적합할까 부적합할까 빼줘야지. 롯드 크기의 80% 정도. 그리고 섹션의 크기가 지금 롤의 크기의 몇 프로 정도 돼 있어요? 50% 정도 잡았거든요. 맥시멈으로 잡아도 롤의 크기가 넘어가지 않게. 자, 그럼 여기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모질 정리. 먼저 쭉 해서 수분량을 적당히 날려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수분량 한번 날려주고, 자, 롤이 들어가죠. 롤이 들어갈 때도 어떻게 손으로 넓게 롤을 감아서 이 끝에 머리가 꺾이지 않도록 최대한 예쁘게 감아서 노텐션으로 쫙 올라가서 열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주고, 아, 잔머리가 좀 나왔네. 그럼 다시 한번 풀러서 다시 걸고 다시 롤해서 감아서 노텐션 올라가고. 이때도 당기면 안 돼. 당기면 모발이 안에서 겹쳐지거든. 그럼 바람을 넣었을 때 바람이 안에까지 깊숙하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잡고 쭉 잡고, 자, 여기도 줘야 돼. 안 그러면 늘어져. 쭉. 강현 선배님이 그거 많이 하거든요. 그치, 나한테 배웠거든. 응? 오케이. 카이정 주니어들이야. 다 나의 자식들. 너넨 모르겠지만 다 나에게 물들고 있어. 너희 마음속들이 다. 한 바퀴 먼저 풀어줘,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뒤로 넘어가야지. 뒤로 넘어서 하나. 그 다음에 밑으로 쓱 이렇게. 와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두 가지가 뭐냐? 자, 첫 번째. 결정리를 배웠죠. 아킹은 안 해, 오늘. 결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리버스 컬인데, 인커브드, 아웃커브드로 해. 자, 디자인 쪽 포인트를 알려줄게. 자,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정면에서 딱 보면, 야, 어느 언니가 볼륨이 많이 살았어? 이 언니가 볼륨이 많이 살았어? 이 언니가 볼륨이 많이 살았어? 위에. 아웃커브드의 특징, 뿌리 부분에 볼륨이 안 생긴다. 인커브드의 특징, 뿌리 부분에 볼륨이 생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